기후변화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외래 돌발 해충 발생 증가. 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해충이 언제 얼마나 발생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는 예찰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동안 해충을 예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다 보니 많은 시간, 비용, 인력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농촌진흥청 현장 방문 없이 원거리에서 효율적으로 예찰할 수 있는 해충 무인 예찰 AI 트랩 개발. AI 트랩 나방류 2종, 노린재류 1종 우선 적용. 트랩 유입부는 포획 해충에 따라 나방류를 포획할 때는 곡갈형, 노린재를 포획할 때는 입방형 유인구 부착. 해충이 유인구로 들어오면 살충제와 전기 충격 장치로 기절시켜 포획통으로 보냅니다. 트랩에는 해충 촬영용 카메라 장착. 정해진 시간마다 포획통에 잡힌 해충을 찍어 LTE 통신으로 이미지 전송. 이미지 전송 후엔 포획된 해충을 배출 팬을 통해 자동으로 비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충 무인 예찰 AI 트랩의 핵심 기술은 바로 전송된 이미지를 자동 카운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릿수 정확히 산출. 트랩에는 환경 센서도 부착. 해충 발생에 영향을 주는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조도를 같이 확인할 수 있어 해충의 유입 방향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트랩 상단에는 태양광 패널과 LTE 통신이 설치돼 있어 자가 전력 사용과 무선 송신 가능. 농촌진흥청 해충 무인 예찰 AI 트랩 특허 등록 완료. 2025년 신기술 시범 사업 통해 나방류 예찰 현장 적용 예정. 해충 예찰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인력 대폭 절약. 실시간 해충 발생 주의 조사 분석으로 정확한 방제 시점 예측. 이제 해충 무인 예찰 AI 트랩으로 농작물 해충 피해 확 줄여나가겠습니다.